네, 인사드리는데요.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에서 우리 투게더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블루룸에 찾아온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저희 앨범 리본이 드디어 발매되었습니다. 리본. 박수. 투게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우. 여기가 또전 세계인의 SNS 트위터 라이브잖아요. 맞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제 저희의 새 앨범 해시태그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재간둥이 웅기가 대표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재간둥이. 이렇게 뭐 준비하신 게 오, 있어요? 뭐야? 기대해 준비했어. 볼게요. 뭐야? 티어원 나오면 깨워주세요. 이 자를 만든다고? 티어원 내 맘을 깨워 깨워. 해시태그 wake up wake up. 해시태그 티어원 내 맘을 깨워 네, 깨워. 그리고 팬분들이 평소에도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희의 생일을 또 많이 축하해 주시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해시태그가 있나요? 다들? 무조건 있겠는데. 또 저는 최근에 생일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축하해요. 팬분들께서 고마워. 짱경호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짱경호.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멤버들이 봄의 요정이라고 제 생일에 그렇게 말을 하길래 멤버들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또 팬분들이 그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봄의 요정이 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요정 같아요. 오늘도 살짝 로요정인데? 네, 팬분들의 해시태그 축하로 더 의미 있는 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 팬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Let's go. 네, 지금 저희가 또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투게더 분들이 멘션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저희 체크해볼까요? 좋아요. Let's go. 동건 오빠. 네. 사랑해요. 저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호 사랑해. 나도. 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7,500분이 저희를 보고 와, 계신데. 와, 진짜요? 7,700분. 모찌당도 있네. 뭐 보이는 거 있으면 읽어주세요. 올라온다. 근데 여기 경호 자랑. 응? 저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치훈 형 댓글 없는 거 그냥 저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 거죠. 진짜 있어요. 빈말이라도 한번 해줘요. 오늘 첫방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엠카 무대. 맞아요. 있잖아요. 다들 잘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땠어요? 궁금하다. 반응이 궁금해요. 저희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궁금해. 아직 못 본 투게더 있으면 꼭 보기. 그럼요. 또 뭐 있을까요? 민수야 사랑해.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오 많이 나온다. 다들 사랑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저희도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알고 있어. 저희도 사랑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또 많이 표현해 주시네. 저희도 많이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앨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앨범 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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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t album. 발매된지 와우. 3시간밖에 되지 않은 앨범입니다. 안돼. 정말 뜨겁습니다. 핫팩이네. 빨리 소개해 주세요. 이거 투게더들은 아직 실물로 못 봤나? 그러네. 그러네. 진짜요? 그럼 저희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겠네요. 그렇죠. 맞아 맞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1의 첫 번째 미니 앨범 Reborn은 TO1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청춘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명반이 될 앨범입니다. 좋았다. 또 그리고 R 버전과 B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선 개성 있고 에너제틱한 파워풀한 그런 모습과 또 반대쪽에서는 더 청량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게더는 타이틀곡이 너무 궁금합니다. 타이틀곡? 네, 전 투게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타이틀곡이잖아요. 그쵸? 제가 한번 대표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타이틀곡 Son of Beast는 힙합 리듬이 가미된 팝 댄스 장르곡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저희 앨범이라고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Son of Beast.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중독성 넘치는 Son of Beast 후렴한 소절 불러볼까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5, 6, 7, 8.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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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arise. I'm a Son of Beast.
예. 와. 중간에 뭐 한 명이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메인 보컬이 방금 애드립도 왔어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Son of a Beast 외에도 또 많은 명곡이 저희 앨범에 실려 있는데요. 몇 곡 한번 제가 감히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 예, 그럼요. 오. DJ 이거 뭐야? 약간 그 멋진 말. Drop, drop, drop the beat. 아, 아니야, 나 본 거 있어. 음악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뭐야? 맞아? 틀어주세요. 매운맛이라는 곡은요, 티어원의 힙합 스웨그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인데요, 매콤한 티어원의 맛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곡은 랩 파트가 또 굉장히 또 매콤하다고 하죠. 찬씨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드려요? 네! 아, Let's go! Let's go! 보여줄게 이제 등장 동시대 의미 없는 플레이 또다시 시작된 another round 저 위로 저 위로 올라가 high 와 예 아 너무 매콤한데? 물 좀 갖다 줘 오케이 아 너무 매워요 잘한다 잘한다 좋다 오케이 다음 곡 다음 곡 가봅시다 다음 곡은 과연 무슨 곡일까요? 난 이 노래가 진짜 좋아 아 좋아 네 다음 서프라는 곡은요 거친 파도를 넘어 태양이 떠오르는 수평선까지 나아가겠다는 저희의 포부와 또 거친 파도일수록 더욱더 넘고 싶다는 그런 서핑이라는 테마를 적절히 잘 녹인 저 경호가 여름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곡입니다 이야 너무 좋아 Good song 서프가 또 멤버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곡이에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노래 아, 터지는 노래 맞아 맞아 서핑 해보고 싶은 노래 이 노래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좋지 다음 곡 들어볼까요? Next 이 노래도 좋지 와 아, 과연 내 손을 꼭 네 다음 곡 너만 있다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길을 헤매어도 투게더만 있으면은 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티오원의 예쁜 음색이 담긴 발라드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투게더 너만 있으면 나 웃을 수 있어 오 뭐야 뭐야 나도 언제 준비했어? 살인 미소. 노래 잘 아, 너만 있다면 또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음악으로 꽉 채운 앨범 Reborn 이 밖에도 다양한 곡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타이틀곡 Son of Beast 많은 사랑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요. 당연이야.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노래만 소개시켜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충분히 재밌는데? 아, 재밌나요? 하지만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예쁘게 만들어진 저희 앨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언박싱 와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아직 보지 못한 투게더를 네. 위해서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해. 혹시 마이크 좀 제 입에 대줄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은 아주 멋지게 티온 로고가 박힌 앨범이 있고요. 아, 멋있어요. 벗겨내면은 와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스티커가 있어. 정말 많아요 자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와 럭키 보이 럭키 보이 약간 그 비행기 티켓처럼 생겼는데 이게 티켓 포토 카드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쁜 스티커 카드가 하나 있고요 역시 티켓 있어야죠 두 번째 약간 자동차 번호판처럼 생겼는데 네 치훈이 형 생일이죠 짜잔 치윤이 형 사진까지 와우. 네 이렇게 있고요 갖고 싶다 와, 참 벌써 사진이 두 개예요 네 지금 벌써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스티커 스티커로 나중에 앨범을 꾸밀 거고요 예쁘다. 너무 좋죠 앨범 자, 꾸미기 이제 대망의 포토카드 아오 자 두 명 있는데요 누가 걸렸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바로 나 어? 이건 나다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나랑 옮기로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누구야? 누구죠? 아 동건이네 제이유 동건 맞췄네 그래도 맞췄네 네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고 아 너무 많아서 지금 숨이 차요 진짜 알차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안 끝났어 아직도 두 개나 남았어 와와와 다 열리면 3시간 걸리겠어요 네 지금 리본 아이디 카드 이제 프로필이 작성되어 있는 생년월일과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 운이 되게 좋다 이것도 저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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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죠 그리고 이제 저런 네. 또 이게 감동적인 저희 멤버들이 직접 손글씨로 썼잖아요 그쵸, 메시지 그럼. 카드가 있습니다 아 네. 맞아 우리 투게더를 위한 메시지였죠 이거 재유 씨가 쓰신 건가요? 네 제가 썼어요 갖고 싶다 잠시만 네. 그러면 사진만 네 개 네, 아 지금 와 너무 많아. 다섯 개 아니야? 카드가 저렇게 있는 거고 또 포토북에는 맞아요. 저희 예쁜 사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CD도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CD?
CD 먼저. CD도 진짜 예뻐요. T1의 멋진 로고가 빵. 멋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미션. 포토북 보고 딱 펼친 사람이 그 나온 사람이 그 포즈 그대로 따라하기. 아. 자, 직선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여기 댓글에서 어? 추석 선물 세트 같다고. 재윤이 나왔다. 재윤 씨. 저 어떤 저희도 보여주세요. 어, 약간 이건 치명적인 눈빛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 그대로. 오. 됐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안 돼. 안 돼. 네.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지금 포토북도 이렇게 되게 두껍게 지금 저희 사진 잘 나온 사진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T1 리본 앨범 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아, 자, 갑자기 사주시면 홈쇼핑이에요? 아이고, 광고하는 그쵸? 게 아니고. 댓글에 애들아 영업 잘한다고. 맞아요. 네. 앨범 보면 또. 자, 그리고 이제 R 버전 있으면 B 버전. 이제 이 친구는 색깔이 색감이 너무 이뻐요. 그죠? 아, 청량한 색이죠. 청량한 색깔. 여긴 또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 구성이 달라요. 와, 구성이 또 달라요? 와, 구성이 달라? 다르다. 말도 안 돼. 아 근데 진짜 알죠. 자, 바로 랜덤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사진이 또 있어요. 허, 진짜 운이 좋다. 또 저예요. 운기 운기 왜 이렇게 많아요?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아까 전에 빗장 빼기 한 거 아니야? 다 바꿔놓은 거 같은데. 네. 빗장 빼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방금 어디 갔지 내가? 어, 아코디언. 어, 어. 장인 손에 있네요. 그거, 아, 네. 여기 있었네요. 네. 이제 이게 아코디언 북마크라고 하는 건데요. 오 마이 갓. 아, 약간 우와. 어떻게 보면 약간 병풍 같기도 한데 보시면은 이제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 맞아요. 감동적인 좀 구절들 너만 있다면의 노래 가사가 네 이런 게 적혀져 있고요. 이게 네. 또 하나씩 똑 떼어가지고 진짜로 실제 북마크처럼 사용할 맞아요. 수 있다고 합니다. 북마크 책갈피 네. 책갈피 이렇게 B 버전도 이제 똑같은 구성품에 이렇게 또 다른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상품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상품 아, 상품이라 해야 되나? 상품? 아니 네. 구성품들 구성품 헤이 지금 네, 어디서 구성품 네. 네, 적절한 단어였어요. 네, 네 좋았습니다. 구성품 또 네. 들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와 네. 박수.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윤은 내가 보기에 쇼호스트를 했었어야 됐죠. 네. 어렸을 때 홈쇼핑을 많이 봐가지고. 아, 네, 그러면 재윤 씨 개인적으로 더 약간 좋아하는 버전. 아 저는 원래는 이제 R 버전을 더 좋아했었는데 네네. 이 B 버전의 CD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 인정 인정 CD 색깔 이거 맞아요. CD만 빼서 보여드릴게요. 버전별로 CD 색깔도 우와. 달라요. 이게 전 이렇게 이쁜 CD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아 잘 보이나 조명 때문에 반짝반짝 손 이렇게 해주세요. 손 이거 뒤에 네 이게 약간 하늘 색깔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이뻐요. 저희 마크가 있어요 원래. 아 네네. 진짜 이쁘다. 와 네, 아마 네 자세히 보시면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B 버전이랑 R 버전 둘 다 엄청난 앨범이라는 점. 좋아요. 네. 또 저희 포토북도 되게 이쁘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B 버전 포토북도 한번 네, B 버전 포토북 한번 보여주세요. 소문대로랍니다. 네.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B 버전. 오케이. B 버전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과연 민수. 어? 민수. 하이 민수가 민수. 이렇게. 또 섹시한 하이 민수 하이 민수 섹시 민수 하면 또 저 네네 다이너마이트 가봅시다. 아, 해요 해보세요. 네, 그럼 오오오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청량한 모습을 또 잘 재현했네요. 지윤 네. 형이 인정했어요. 이렇게 B 버전 또 포토북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B 버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대박. 아 근데 확실히 그 매력이 이렇게 상반된다. 더 좋네. 좋습니다. 아, 저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또 앨범을 저렇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앨범을 저희가 직접 꾸며가지고 오늘 그 당첨되신 10분께 보내준 게 어때요? 질문에 당첨된 10분. 너무 좋지. 질문 당첨 좋죠? 너무 좋지. 너무 좋죠. 그러면 시작! 꾸미기 세트 주세요! 네. 지금 제안한 게 아닌 것처럼. 네. 지금 제안이 아닌 것처럼. 마치 준비된 것처럼. 준비된..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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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지금 급하게 문방구에서 사왔어요. 와! 너 진짜 빠르다. 아 지금 민수 형이 제안을 하자마자 퀵실버 하자 말자 지금 경우가 이렇게 하자 말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좋습니다. 꾸며볼까요?
네, 오케이. 팬분들께 좋아요. 드리는 거니까 네. 아주 이쁘게 꾸며야겠죠? 아,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어떻게 그러면 이게 총 10장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꾸면 돼요? 한 장씩 예쁘게 축에다를 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Let's g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엘꾸는 또 처음인데, 엘꾸. 네. 나는 이거. 각자 앨범을 하나씩 잡고요. 네.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이버. 하나씩 나눠가실까요? 이거를 가져가주세요. 또 하나 진짜로. 저 상관없어요. 괜찮은 척하면 안 돼. 이 안면을 꾸미는 제로? 한 10분 왔다. 근데 이게 네, 네. 이게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책에다 하는 거예요? 앨범 겉에다가도 하고 앨범 그 표지 안에다가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스티커가 많아가지고 오, 잘 나왔네요. 좋아요, 좋아요. 겉 표지를 한번 꾸며볼까요? 아, 근데 나는 뭐 이렇게 꾸미는 거 하면 팬분들께서 막 그렇게 좋네요. 좋아하시진 않더라고. 아니야.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자신감 가지라고. 이거 겉면 꾸미면 돼? 예, 겉면에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장갑을 꼭. 어, 이 표, 보석 큐빅 스티커 이거 좋은데요? 내가 봤어. 어, 너야? 오, 나다. 잘 나왔네. 너야? 저는 아, 이거 컨셉 설명해도 재밌겠다. 돼요? 아니면 다 하고 설명해야 되나? 좋죠. 컨셉 먼저 설명할래요? 네, 저 먼저 설명, 저 미리 선수 칠게요. 아, 오케이. 저는 여기 이 고유의 앨범에 있는 그 뭐야 이거 이 뭐죠? 스티커들. 네. 로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아, 그걸 로만? 네. 근데 이 배치를 조금 그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쁘게 한번. 그렇죠. 좋습니다. 아, 무슨 컨셉으로 하지? 겉에만 꾸미는 건가요? 네, 겉에만 저는 안쪽 꾸미고 싶어요. 근데 또 이게 저희가 스티커 이거 앨범만 꾸미는 것만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재미를 또 저희는 추구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걸 하면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 좋아요. 나이스, 굿 아이디어. Ask T1. 예, Ask T1. 질문을 막 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그 저희 공식 T1 트위터 계정에 그 보면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저희한테 되게 궁금하셨던 것들. 오.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읽고 답을 해봅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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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가져와 주세요. Q&A. 혹시 잡는 스티커가? 헐. 분명히 민수 형이 방금 꾸미자고 제안하고 저도 꿈 읽자고 제안했는데 질문통이 있어요.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제롬 씨? 진짜 제롬 씨 역시 제가 바로 지금 프린트를 해왔거든요. 아~ 역시 질문들을 네.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네. 질문을 어떻게 알고 프린트를 해오셨어요? 제가 미리 알고 이렇게 프린트 해왔으니까 그러면 저부터 이렇게 쭉 한번 좋아요. 뽑아보는 걸로 합시다. 이거 듣는 동안 이제 한 명이 말하면 나머지는 이제 앨꾸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저부터 뽑아볼게요. 저 이걸로 할게요. 짜잔. 뭐예요? 질문. 읽어주세요. 자, 어떤 멤버가 신곡 안무를 가장 빨리 배웠나요? 그리고 와우. 보통 어떤 멤버가 안무를 빨리 배우나요? 오. 오호호호. 과연 누군가요? 제롬이 생각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 제가 빨리 외우는 것 같아요. 그건 제롬이 형 빨리 외워요. 저 진짜 빨리 외워요. 안무. 인정해요. 안무를 진짜 빨리 따. 습득력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제롬이. 그리고 평소에 제가 아마 아무래도 제일 빠른데 그나마 저의 속도를 조금 따라오는 거는 경호 정도가 조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경호 정도. 경호 정도 해야지. 영광입니다. 경호 이번에 좀 늦게 배웠어요. 그날 좀 늦게. 아, 그날 제가 연습화를 첫 레슨 때 이게 비하인드가 제가 연습화를 두고 와서 그날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사복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연습화를 갖고 다른 멤버들보다 살짝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그래도 재빨리 따라갔습니다. 맞아. 아,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재윤이 형 한번. 네, 제가 가볼게요. 저는
오케이, 어떤 질문일지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침 영어 질문입니다. 오, 재윤이 영어 질문이래. Diza Kinda IA 분께서 What's your favorite song on the album? Tell me a reason. 이라고 제일 좋아하는 곡,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아... 사실 저희 앨범의 최애 곡을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맞아. 다 좋기 때문에. 어, 띵송. 맨 처음에 Thing 들었을 땐 막 셀프가 좋았다가 또 매운맛에 들었을 때 매운맛도 더 좋았다가 어 근데 헬로 굿바이 더 좋네? 아니 근데 인트로까지 좋잖아.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는 헬로 굿바이. 아, 헬로 굿바이. 헬로 굿바이가 또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밝지도 엄청 슬프지도 않은 곡이라서 들으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뭔지 알아, 있어요. 뭔지 알아. 그렇죠. 저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안 돼요. 네네네. 하세요. 네, 다음 질문.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살을 열심히 뺐습니다. 아, 오. 아니, 사실 아니, 장난이고 살도 열심히 빼긴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이 컨셉이 되게 강렬한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렬한 느낌이 최대한 가고 또 안무도 엄청 과격한 편이라서 이 안무의 과격함이 그대로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근데 전달이 되셨을라나요? 아 근데 진짜 동건이 형 말대로 이게 워낙 쉽지 않은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다 체력도 기르려고 하고 맞아요. 또 무대에서도 멋있어야 되니까 여러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빡센 만큼 그 힘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또 속상하니까. 그렇죠. 전달이 되셨길 바랍니다. 굿. 네, 다음. 좋습니다. 어, 마이크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뽑아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다들 애꾸 잘하고 계시죠? 아 지금 네. 너무 집중해서 아니, 지금 애꾸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아 재밌다. 나 노란 나는 파란색 뽑아야지 하늘색 좋아하니까. 저는 어 짜잔 짜잔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를 이름을 정했나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짱이찌롱. 오 네. 망고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 이름을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게 있죠. 저희가 두루 이렇게 하는 포인트에서 뭔가 원기옥을 만드는 것 같다. 이거 원기옥 날리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원기옥 춤이라고 포인트 안무를 탁 집어서 만들었어요. 네. 원기옥. 아, 원기옥 춤. 원기옥. 예, 네, 기억하기도 쉽죠, 투게더. 원기옥 춤. 원기옥 춤 기억해. 두아라원 기억해 원기옥. 예우. 두아라원. 다음 지윤이 형 이거 뽑았어요. 원기옥 기억. 기억 니은. 아 그리고 형 생각해보면 그 포인트 안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깨어깨어 댄스. 네, 깨어깨어 댄스도 있어요. 아 이거 또 말씀해 주셔야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원기옥 댄스와 더불어 저희 노래 가중에 깨어깨어 깨어 선어라이즈 이것도 있고 겟업 겟업 깨어깨어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거기 안무가 이거예요. 어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깨어깨어? 아 오케이. 이거 하나 둘 셋 넷 깨어깨어 깨어 선어라이즈 네, 이것도 깨럽 깨럽이랑 깨워깨워가 약간 그거잖아요. 그쵸. 비슷한 말? 깨워깨워 그쵸. 네, 그 말투도 비슷하고. 그쵸.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깨워깨워, 영어로 하면 깨럽깨럽. 그래서 깨럽. 이것도 포인트 안무로 저희가 또 정해봤죠. 그쵸. 저희가 또 챌린지도 이걸로 또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많은 만간부. 만간부. 우리 챌린지 만간부. 좋습니다. 또 치윤 형 이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뮤직비디오 찍을 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랩할 때 트럭 위에 올라가서 랩을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랩을 할 줄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밑에서 모두를 내려보는 그 기분이 약간 평소와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 저희를 내려보고 있어요. 평소와 같이는 뭐죠? 그때 본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봤어요. 봤어요. 저요. 네, 저 봤어요. 어땠어요?
약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올라가 보고 싶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약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다. 약간 개미가 된 기분이었어. 투게더가 있다면 두려울 건 없죠. 두렵진 않아 너와 걸어간다면. 역시 멋있구만. 다음 웅기. 웅기 타임. 제가 평소라면 노란색을 뽑았을 거예요. 근데 파란색을 뽑고 싶기 때문에 파란색을 뽑아보겠습니다. 파란색 뽑아주세요. 나 이런 질문 너무 원했잖아. 이번 앨범의 포인트. 이번 이건 꼭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웅기 얼굴. 맞아. 웅기의 물오른 비주얼입니다. 오호. 물오른? 어 그러면 그거네요. Water up. Yeah. Water up 웅기 비주얼. 줄여서 WUV. 아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물오른 비주얼. 아 근데 장난이 아니라 제가 진짜 약간 좀 어른이 되고 커가면서 약간 잘생겨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아요. 주변에서도 자꾸 저한테 잘생겨졌다고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상태? 그지? 오늘도 예쁘죠? 아 오늘도 재윤이 형이 오 웅기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잘생긴 표정에서 잘생긴 왜 그랬어 재윤아?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지? 근데 웅기가 약간 이중인격인 것 같은 게 어쩔 때는 또 나 너무 늙었어 이러면서 나 늙었다고 갑자기 스무 살 되기 싫다고 막 뭐 또 오늘은 또 아침에 저희가 그 샵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웅이가 나 오늘 너무 이쁜데 이러는 거예요. 어 너 오늘 좀 이쁘다 이랬더니 자기애가 뛰어나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네.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Next turn. 네. 바로 Next turn. 바로 뽑겠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은 타이틀곡 제목을 보고 들었던 생각과 다른 타이틀 제목 후보들이 궁금해요. 아 오호 타이틀곡 제목 네 사실 저는 이제 Son of Beast라는 타이틀곡을 이제 가이드 버전으로 저희가 처음 받았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원래 가사 내용들은 약간 Son of Beast랑 관련된 내용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약간 짐승? 네, 짐승에 관련된 가사 내용이 원래 가이드 버전이었는데 그쵸. 이제 저희가 개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의 맞아요. 지금 상황에 맞게 맞아요, 약간 좀 새로 태어나고 이제 약간 뭔가 말씀드렸듯이 좀 나아가겠다 그런 포부를 담은 메시지로 저희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 이제 Son of Beast라는 그 후렴구 사비 딱 들어가는 파트가 뭐라 해야 되지? 무조건 살려야겠다? 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아시죠? 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죠. 왜냐면은 다른 파트는 다 한국어로 뭐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I'm a son of a beast 이 부분은 너무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렇죠. 네, 다른 걸로 뭔가 바꾸겠다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좀 약간 처음 들으셨을 땐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되게 좀 뭔가 인상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케이. 또 후보곡? 근데 이게 다른 타이틀 제목 후보들이란 게 수록곡들 말하는 건가? 아 수록곡 아 맞아요. 아 그리고 말해도 돼요. 말해도 네네네 얘기하세요. 저희가 2번 트랙에 아 3번 2번 3번 네. 매운맛 매운맛에 원래 가이드 버전으로 왔을 때는 이게 핫소스였는데 제목이? 네 제목이 원래 핫소스라는 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매운맛으로 당첨이 됐고요. 그 너만 있다면 또 원래 With You였는데 이제 너만 있다면으로 바뀌었고 맞아요. 가로채 네, 좀 많이 바뀐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비하인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제목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맞아요.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Yellow. Yellow. Let's go. Yellow 한국말로 노란색. 잘했어요. 어. 네 보여드릴게요. 멤버들이 생각할 때 이번 활동에서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이거 과연 제 생각에는 경호랑이 재윤입니다. 에? 저요? 제 생각에는 네. 원래 이제 아무래도 재윤이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음흠. 그래서 조금 되게 청량하고 이런 거를 더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보여줘가지고 아이.
또 마지막에 이제 빌드업 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거기서도 진짜 표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재윤이로 뽑았습니다. 아, 정말. 아, 형. 아, 진짜 찬영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또 안무 단장인 찬영한테 또 인정받으니까 좋네요. 아.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있는데 저는 찬영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저 정정할게요. 이제 무슨 곡을 하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동건이 형이 뭔가 그 뭐랄지 그 곡 분위기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멋있어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예 할 때 형 아우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건이 형 뽑은 사람은요? 저는요. 아 재윤이도 진짜 좋지만. 아 네. 저는 웅기로 하겠습니다. 웅기. 웅기. 착하네요. 네, 그렇죠. 이유는요? 동건이 형 재미없는데 다음 주로 넘어가자. 아, 그 웅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또 웅기가 올해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투게더 분들도 보시면서 가장 갭 차이가 많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오.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이번에 앨범 컨셉이 약간 시크 청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좀 저희가 저번 앨범에서까지 웅기는 좀 귀여운 청량을 보여드렸다면 또 이번 앨범에서 웅기만 시크 청량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시크 청량.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올라운드. 맞아. 좋은 생각이 난다. 뭐죠? 나는 그럼 남는 거 하는 거잖아. 하고 볼 수 있지. 앨범 수록곡 중 투게더가 마음에 들 것 같다 싶은 곡은? 아 과연 그 선택은? 저희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With You. 너만 있다면. 너만 있다면. 왜냐면 제가 그 곡에서도 제가 원래 헬로 굿바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위듀의 찬영 랩 파트가 또 되게 좋아요. 아~ 전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저희가 생각을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 그런 곡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찬영 5, 6, 7, 8 Step by step 같이 걸을 수 있다면 네 존재로 잊을 수 있어 pain Yeah. 오늘은 이만큼만 더 아니 더 조금만 더 Yo. 내게 전부를 줄게 미소를 기억해오 다시 피었나 아 역시 이게 의미가 진짜 좋다. 아 역시 이게 저희가 투게더들을 위해 부른 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영이 약간 그 가사들이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 쓴 게 보여요. 아, 제가 맞아요. 또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네네. 뭔가 저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의 의미가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잊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투게더랑 같이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뭔가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더 전달하고 싶어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도 투게더가 있으면 헛된 게 아니니까. 아, 진짜 눈물 좀 닦고 갈게요. 멘트 공부하고 오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의 그 행보를 같이 써봤어요.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만 있다면 최고다. 한 번씩 또 들어주세요. 네. 투게더 들어주시면 돼요. 세 개가 됐네요. 네. 이 중에 두 개는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last but not least. 이거요. 네. 네. 이번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뭐예요? 오. 저는 서프의 재윤이 형 가사인데요. 네. 뭐지?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네. 서프의 재윤이 형 가사가 제일 좋아요. 좋다고 다짐을 했는데 네. 방금 다 말해주세요.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아 그게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이거는 질문과 별개로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네. 시간을 그래서, 줄래요? 그래서 어디예요? I'm ready for this love 아닐 것 같고 다음 내려가죠 아 브릿지 너다 브릿지 아니야 아니야 브릿지 브릿지 아니야 진짜 좋아서 아니야 아 거칠게도 몰아치고 삼키는 거 좋아하잖아 아, 방금 재윤이 형이 말한 파트 거칠게도 몰아치고 아 거칠게도 여기 거칠게 더 몰아치고 날 위태롭게 네. 하는 게 좋아 거칠게 더 몰아치고 날 더 위태롭게 하는 게 좋다라는 가사가 전 제일 좋았어요 아 지금 되게 위태로워 보였어 가사 너무 이쁘지 아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평소에 저희가 경호를 많이 거칠게 몰아치긴 하죠 잘해 스스로 거칠게 무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
Q&A를 또 해봤는데 여러분들 앨범 다 꾸미셨나요? 네! 아, 네 꾸몄습니다. 네. 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와우. 진짜 고유의 뭐 기대해도 되나요? 제 에디션을 보여드릴게요. 에디션? 천디션. 자 그럼 다들 마무리 됐나요? 네! 네. 치윤이 형 다 됐나요? 치윤이 형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아 그러면 찬영해. 여러분 제 거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저는 한 명씩 저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네네. 네. 네, 잘하신 거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순서대로. 자, 다들 와우.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네. 이제 그러면 한 명씩 이제 자기가 꾸민 컨셉과 약간 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찬영이 엄청 하고 싶어 하니까 저쪽부터 이번에 가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저요죠? 이게 제가 무언가를 꾸밀 때마다 저희 팬분들께서 약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욕심과 감성을 많이 빼고 심플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Oh, simple is the best. 과한데요? 과 조금 과해요. 네, 이게 네. 심플한 앨범 가져주세요. 아니요. 아니야 많이 자제한 것 같아. 옆에서 보면 예뻐.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옆에서 봐도 예뻐요. 딱 아, 알았어. 제목 티오원 그리고 제 이름 경호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 휴빅 이 보석에 이 나풀거리는 꼬리들을 하나씩 달아놨어요. 꼬리? 오? 오. 무슨 의미죠? 아 뭐 의미는 없는데 예뻐서 네, 이제 다른 스티커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스티커가 됐다. 아, 의미가 있네요 그럼. 아 좋네. 방금 생겼어요. 아 좋습니다. Together as one. Together as one. 잘 꾸몄고요. 네, 네, 다음 저는요. 네, 씨씨. 저는 약간 그 이 앨범의 고유의 멋, 고유의 멋을 약간 살렸거든요. 오, 고유의 멋.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스티커를 가지고 네. 제가 한번 구며봤는데요. 아 구며봤어요? 네 이게 약간 그 약간 표현을 하자면 네.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각적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 그런 거를 효과. 조금 네 중요시해서 그 가운데 티어 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 읽어야 되는 것들은 아래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뭔가 시선을 위로 분산 위와 아래로 분산시킬 수 있게끔 약간 과학적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와 보면은. 스티커가 굉장히 올발라요. 맞아요. 곧게 잘 붙였어요. 열심히 붙였어요. 기포 하나 없네요. 와, 호호 그렇게 알아주시네. 디테일 신경 썼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자신 있던 찬영. 그럼요. Let's go. 자, 저는 이제 완전 블링블링으로 했습니다. 어이구. 역시 맥시멀리스트. Yes. 역시 공주가 하는 중.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번쩍이는 스티커도 붙이고 네. 여기 숫자를 넣었어요. 저희 데뷔일, 제 생일. 이거 상징하는 숫자 오 그리고 이거 한국말로 쓴 이 뭐라 해야 되죠? 비스트 사랑해 투게더 리본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 네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멀리서 보면 그냥 약간 우주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더 예쁘네요. 그럼요. 이야 좋습니다. 트가 없어서 뜨를 한 건가요? 비밀. 아 오케이 오케이 비스트 감사합니다. 좋아요. 재유 씨 봅시다. 네 이제 저는 이제 투게더가 혼자 있는 투게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롭지 말라고 친구들을 몇 명 넣어줬습니다. 친구? 지렁인가요? Friends. 친구야. 네 보시면은 보석으로 보면은 보이세요? 표정이 네. 있어요. 와. 좀 많이 넣었어요 친구들을. 지금 몇 명이지? 다섯 명이거든요. 다섯 명이 나왔어? 네. 5인 이상. 그래 딱 다섯 명. 네. 아 근데 5인 이상인데 그것도. 아 그러면 한 마리 뺄게요. 아 한 명 뺄게요. 아 그래도 아 네. 이번 앨범만 봐주는 걸로.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하트 이렇게 딱 포인트 봐갖고 이렇게 뒤에 또 스티커로 또 포인트 주고. 그죠. 이렇게 날짜 데뷔. 제이 어린이 정말 잘했네요. 네, 제이 어린이. 저는 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웅기 씨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꾸민 앨범은요. 웅기가 폴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맞아요. 제 전공이거든요. 기대돼요. 일단 여기 케이스에 엣지 있게 블링블링한 홀로그램 스티커 3개 포인트를 넣었고요. 네. 또 저렇게 너무 과하면 여기 안 들어가. 그 뭐라 해? 과유?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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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YBG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 옆에 포인트를 이렇게 접었습니다.
오 예쁘다. 오, 어떤 포인트인가요? 하나씩. T1 together 영원히 이렇게 어? 딱 썼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 오, so meaningful. 역시 meaningful. 확실히 용기가 미적 감각이 있어. 근데 거기에 T1의 의미마저 담았다는 게 너는 천재야. 폴크좌. 영원히를 어떻게 담았지? 좋습니다. 네, 잘 꾸몄고요. 지훈이 아직 꾸미고 아,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마이크 좀 대주세요. 저는 네. 일단 지훈을 적었고요. 네. 그리고 말풍선으로 저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네요.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어요. 속삭였다. Yes, sir, love. 그리고 네. 투게더가 꽃이라서 이렇게 주변에 나비가 많고요. 플라워. 네. 플라워. 투게더와 함께면 매일 같이 약간 파티. 파리. 파리 어, 때문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폭죽 터트린 그 느낌. 네, 폭죽. 불꽃놀이. 파이어워크. 네. 그리고 투게더를 좋아. 파이어워크. 위한 별이 되려고 여기 별을 10개 붙였습니다. 오, 10개. 셋, 넷, 다, 17, 8, 9, 10. 맞나? 11개인데요. 한 개 누구예요? 아, 하나는 투게더구나. 하나는 그쵸. 그쵸. 막 의도하신 거 맞잖아요, 그쵸? 네. 아, 그쵸. 역시 0401 있고 잘 꾸몄다. 음악 있고 그리고 T1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그 대형마트 가면 있는 그 비밀 일기장 같아. 비밀 뭔 느낌인지 알죠? 뭔지 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잘 꾸몄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민수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다음 저는 일단은 많아요. 이 커버에 또 내부 앨범과는 또 다르게 저희 데뷔일 컴백일 0520을 담았고요. 그리고 네. 민수를 썼고 그 다음에 뒤에 T1이라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담았습니다. 그 다음 앨범에는 사실 제가 밀고 있는 이모티콘 모양이 있어요. 이거 가운데 보이시나요? 웃음? 웃는 게 왜 당신이 밀고 있는 아 아니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건데 아 스마일인데 네. 제가 이 티 투게더를 이렇게 숫 글자를 웃음 네.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저한테 되게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재윤 씨, 와우! 난 알고 있었어. 엄청난데? 와, 저 진짜.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잖아. 언제요? 저번에 했잖아. 민수가 또 T1의 밝음이잖아. 네, 맞아요. 역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전 저희의 영원한 또 친구 웰시코기를 또 넣어보았습니다. 웰시코기? 웰시코기를 또 넣어봤습니다. 세 개 웰시코기. 행복해하는 웰시코기를 표현했습니다. 재밌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딱 센스 있게 경호가 웰시코기 스티커를 준비하셨네요? 아, 근데 웰시코기. 네. 있는 줄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준비했어요. 그쵸? 아, 네, 좋아요. 오케이, 다음. 동건이 형. 저요. 저는 네. 와 진짜 잘했다. 아 진짜 잘했어. 와, 진짜 잘했다. 진짜 잘해서 말한 거예요. 와.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오. 와우. 설명해 주세요. 이야. 저는 일단은 하트를 네 개 놓고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보면 이게 큰 뜻이 있어요. 뭐죠? 알겠어요? 저 맞춰 볼래요. 맞춰 보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세면을 막아 놨어요. 세면? 그리고 투게더가 있어요. 네. 세면을 막아 놨죠. 어, 투게더 가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오 마이 갓. 근데 들어왔던 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입구가 없어요. 아, 잠시만. 아니, 잠시만. 이거 이카로스 형 너무 못해. 꼭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서리에 틈이 있다는 얘기라고. 이과 조용히 하세요. 꼭지점이 없잖아요 지금. 이과 나가주세요. 이과 나가세요. 그렇지만 여기 이과 퇴장을 주세요. 선과 선이 이어져야 된다고요. 아니 동호 형 잘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잘 꾸몄네요.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동건이 형 되게 잘 꾸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건이 형이 그 센스가 늘었어. 맞아, 그게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 약간 이게 다 써노우 비스트 때문인 것 같아. 진짜인지는 늘었어. 짜증나. 동원이 형 계속 옛날 모습이 좋은데, 그렇지? 귀여운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조금만이 이것도 했어요. 대박이. 진짜요? 와 너무 예뻐요. 나는 진짜 재윤이가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얼마나 잘했는지 봅시다. 재윤이 형 얼마나 잘 꾸면 한번 봅시다. 그쵸, 제가 잘했는데. 저는 일단 보시면은 주위에 공룡들이 있어요. 왜 공룡이 있냐? 저희가 Son of Beast잖아요. 네. 옛날 옛적 비스트가 뭔가요?
공룡. 디노사우어. 다이노소어이죠. 다이노소어. 다이노소어 테드리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올드 애니멀이에요, 그럼? 그죠, 올드 애니멀. 이랬다, 이랬다. 네, 그리고 이 내면에 저희 티오원의 공식 마스코트 비스트죠. 웰시코기. 웰시코기가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있고요. 진짜. 네, 맞아요. 그 병아리도 있는데. 아, 네. 맞다, 병아리. 나중에 넣어줄게요. 밑. 저는 병아리 아닌데요? 저는 늑대. 꿈의 여정? 늑대. 꿈의 여정 늑대요? 늑대였어요? 아, 늑대. 역시 초원인데요.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여기 밑에 투게더랑 위에 SOB, Son of Beast 10명.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뛰어났냐, 이걸 넣으면 하트가 보입니다. 우와! 그럼 이게 Amazing 구성. 10명과 투게더가 하트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 나 다시 꾸밀래. Together as one. 약간 중의적 표현이네. 아, 그럼요. 말보단 해석이네, 확실히. 아, 그럼요, 그럼요. 제롬 씨 자신 있어요? 그럼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어, 내 거랑 비슷해. 어, 오! 제롬이도 아니, 제가 꾸미는데 동건이 형 옆에서 따라하더라고. 저 그건데 스팸 통구이. 어? 짠. 맛있겠다. 오, 이쁘다. 저는 이제 내부에 있는 스티커도 쓰고, 와, 테이프도 쓰고 그냥 다 올인 해봤어요. 오.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J-E-R-O-M-E. 본인이란 뜻이죠? 아, 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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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J-E-R-O-M-E가 또 중요합니다. 와, 제롬 again. 제롬. 본인이란 뜻이죠? 네. 네, 제롬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또요. 그리고 J-E-R 당신 나를 세 번 쓴 거야? 뭘 꾸몄냐고요. 준비 운동 느낌이네요. 한 번 썼구나. 아, 어쨌든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었을 때도 이쁜데, 네, 이렇게 케이스를 끼면 이 제롬이, 네, 제롬이. 제롬이 이게 이렇게 딱 보여요. 오, 제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디테일. 네. 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읽어도 J E R O M 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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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으로 시작해서 제롬으로 끝나는. 네. 와, 멋있다. 네, 엄청난 앨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다들 진짜 정말 잘 꾸미셨네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뻔뻔하시네요. J E R O M E. 다들 잘 꾸미셨어요. 박수. 아, 박수, 박수, 박수. 좋습니다. 클랩. 그러면 저희가 오늘 꾸민 10가지 앨범을 트위터 블루룸 질문 당첨자분들에게, 오늘 답변해드린 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트위터 설정에서 모두에게 쪽지 받기 설정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 So we're gonna hand out these 10 decorated albums that we just decorated here to the questioners, to the person, the people we reply to. So 10 people we reply to will be getting, yes, these albums. Good job. Okay. Hope you guys like it. Oh yeah. Thank you. Alright.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엄청 신나게 놀았잖아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이제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아니, 벌써요? 아, 너무 슬퍼요. 너무 속상해요. 저 투게더 같이 있고 싶은데 저 투게더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네. 네, 멤버들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진행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내일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호 씨부터 한 분씩 짧게 짧게 한번 가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재롬 씨부터. 오늘 되게 뭔가 바쁜 하루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컴백을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블루룸 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뮤비도 나오고 앨범도 나오고 또 뭐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제 투게더와 이렇게 바쁜 나날을 이제 지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요. 오늘 블루룸 라이브도 너무 재밌었고, 이 앨범도 너무 재밌었고, 다 재밌었어요. 아우, 좋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오랜만에 돌아온 이 앨범으로 여러분들과 이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제롬이가 얘기한 대로 많은 것들을 해서 특별하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특별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또 오늘 생방송으로 트위터 블루룸에서 여러분들과 뭐 앨구도 하고 뭐 질문들도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것들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 기회가 된다면 또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즐기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일단은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라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걸 했을 때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다 좀 여유가 생겼네요. 고마워요. 실력이 길다가 늘었어요. 맞아요, 저 늘었어요. 진짜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재밌어.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갖고 다음에 또
오면 더 재밌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민수 씨.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저희가 이 Son of Beast 이렇게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막 어제까지 막 멤버들이 약간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 저도 막 긴장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게더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건 다 투게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 앞으로 많은 추억 만들어 가봐요. 고마워요. 아, 아주 좋은 얘기 해줬어요. 네. 저희가 이제 투게더와 함께 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첫 활동을 시작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아, 아까 하긴 했구나. 근데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저도 옹기 말처럼 내일도 하는 게 어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시간 되신. 네, 내일 시간 되시면은 매일매일 끝나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꾸며서 투게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럼 블루룸에서 네 하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할 수 다음에 또 하겠죠.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웅기 씨, 네, 또 저희 티어원이 그 트위터 홍보대사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 자연스럽다. 트위터 파랑새가 티오원을 형상화한 거라고. 아 어느 부분이 저희를 형상화한 거죠? 저희의 시크청량한 모습을. 아 그래서 저희 이번 앨범이 파란색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 왠지 맞아요 맞아요. 네. 어쩐지 진정해 진정해. 트위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트위터 코리아와 함께 검정색이지. 이렇게 오래오래 블루룸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저희가 오랜만에 나온 앨범 이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날의 마무리를 이렇게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깔끔했어요. 네, 저는 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방금 즉석으로 생각해왔어요. 오케이. 어떻게 삼행시? 김재유로 해주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트위터로 갈게요. 네, 트위터. 아 장난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 트위터. 블루룸으로 합시다. 불. 불. 블루룸에서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 진짜 갈 거야? 루. 루. 룰루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좋아.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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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자로 시작하는 단어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룸자로 시작되는 단어 아시는 분 해시태그 해가지고 제이유야 룸으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 있어. 아, 네. 아시는 분 해시태그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어 오피셜도 태그해 주세요. 역시. 아 오케이. 아 근데 김재유로 뭘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 오케이. 아 그거요? 재미없긴 한데. 이것보다 재밌게 방금 거보다 재밌겠지. 설마 이거보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시작. 김. 김재유는 투게더가 하나 둘 셋 제! 제일 좋은데 How about 하나 네, 둘 셋 네 다음 유유 투게더는 어때요? 아 근데 스윗하네요. 좋아요. How so sweet. 좋습니다. 촬영 이제 가볼까요? 내가 우리 팀 특징이 안 받아줘. 호락호락하지 않아. 웃음에 냉정해. 최선을 다했다. 저 같은 좋았어. 경우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나왔잖아요. 10개월 만에.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앞으로도 이제 활동이 쭉 있으니까 무대랑 저희들 이런 컨텐츠까지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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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투게더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서 제가 느낀 거를 동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 선 오브 비스트라서 동물. 과연 벌꾸로 소리. 전 약간 거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북이? 그 이유는 거북이는 항상 등이 집이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항상 이렇게 투게더 분들과 붙어 있구나. 오, just like a turtle. 등껍질 같은. 그쵸. 투게더와 함께 있는 투게더는 우리의 등껍질.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투게더. 진짜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발팽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등껍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반대로 이제. 근데 저는 약간 치킨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형이 아까 다음에 대면 팬싸하면 투게더 한 명씩 다 없겠다고. 진짜 거북이인가요? 등껍질처럼. 이 시국이 끝나면. 제가요. 그렇죠. 이 시국이 끝나면 뭐.
마음껏 이렇게 오, 오~ 라고 할 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거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네, 그만큼 마음이 편했다. 아, 좋았어요. 좋아요. 네, 그만큼 마음이 편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 경호 엄청나게 네. 부담스럽겠다. 멘트를. 네, 마지막인데요. 정말 며칠 사이에 되게 많은 영상들이 뜨고 이제 개도분들이 볼 것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저는 여기서 안도감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우리를 챙겨볼 게 많이 생겼구나 하는 아, 그런 안도감이 맞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맞아. 이제 오늘 또 무대도 뜨고 무대 직캠도 뜨고 그냥 직캠도 뜨고 했는데 또 로투킹 때부터 경호 직캠은 국룰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경호 직캠 많이 봐주세요. 갑자기 자기 홍보를 역시 좋아요, 좋아요. 제롬 직캠도요. 티어 직캠 많이 봐주세요. 직캠 많이 봐주세요. 티어 직캠이라고 얼마 다 나왔어요. 그러다 한번 생각나면 제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러다 호텔로 제 것도 좀 봐주시고. 팀 세 좋아. 내 건 세 번.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M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티어의 본격적인 활동이 또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이번 앨범도 열심히 해볼 테니 투게더.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듭시다.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Oh my god, so sad. No, no goodby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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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hello. 네,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Bye, bye, hello. 안녕. 기대로 가득 찬 네 맘이 맘이 빛이 나지. 안녕. 안녕. 사랑해요. 헬로. 바이바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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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